한 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. 의인이.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거예요. 의인에 대한 정의는 하느님 얘기만 나오면 모든 만사가 다 숨는지 없어지 버리고 주님의 뜻만이 나의 생애 전부로 99.9%로 그분의 뜻만이 나를 다 가득히 채웠을 때 오를 이자 의인이에요. 죄인은 누구냐? 하나님은 어디에 간대였고 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. 내가 절대자예요.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. 나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.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.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. 나를 위해서 손자, 손녀가, 나를 위해서 친구가 있는 거예요. 이것이 죄인입니다.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하느님보다도 다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죄인이에요.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행위가 탁 일치가 되지 모아지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다. 하느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.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.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. 주님을 위한 바로 하느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같이 나는 아버지밖에 모른다. 아버지는 나밖에 모른다. 내가 세상에 온 뜻은 내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.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.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. 이런 성경을 깨닫고 깨달은 걸 가지고 아무 깨달음 다 필요 없어요.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이게 관건이에요. 행동이 없는 그 믿음은 성인품에 못 올라갑니다. 프란시스 교황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. 야 죽어서 성인품에 올라가면 뭐하냐. 살아생전에 성인으로 살아라. 성인은 하느님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. 얼마나 배웠느냐, 뭐 여자냐, 남자냐, 장인냐,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몽땅 온전히 보온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게 성인이에요. 뭐가 죄인이야?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사람이 죄인이라요.